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오전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5%로 유지키로 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당분간 물가상승 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는 2.9%에서 0.1%포인트 상승한 3%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7%로 전망했습니다. 국세청이 서울 강남 등지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53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투기 세력을 겨냥한 네 번째 세무조사입니다. 국세청은 집값 급등 지역인 서울 강남권 등에서 아파트 같은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 가운데 자금 출처가 불분명해 편법 증여 혐의가 짙은 이들을 골라낸 것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쇼핑 축제, 코리아 그랜드 세일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기간은 오늘부터 다음 달 말까지로 항공과 숙박, 쇼핑, 연예와 오락 등 700여 개 기업이 참여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할인 행사와 사은품 등을 지급합니다. 한국방문위원회는 특히 이번 행사 기간 중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려 관광객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서울시와 공동으로 외국인 특별환대 주간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덕입니다. 양시장 모두 일제히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빨간불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피도 한 6포인트 정도 지금 올라가면서 2520선까지 회복하고 코스닥 역시 900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거래소 쪽부터 보자면 전기전자 업종 반등이 나왔고요. 대형주 위주로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승이 나오고 있고 지수도 상승 쪽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의 분위기가 하루 만에 또싹 바뀐 건데요. 전전일 이틀 전으로 가보자면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연방정부 폐쇄, 이 셧다운 우려가 제기 되면서 낙폭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서도 영향이 오면서 조정이 좀 나왔었는데 하루 만에 미국 증시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다우가 2만 6천 포인트를 종가 기준으로 최초 넘기는 등 여러 가지 뭐 분위기가 좋은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에도 긍정적인데요. 반도체 부품, 뭐 장비 업종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호적이다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각 기준으로 보면 철강금속이나 은행, 화학 업종들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은 가운데 역시나 시장의 관심사 코스닥도 짚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시 900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전일 880포인트 때까지 1%가 넘게 하락하면서 시장 단기 충격이 좀 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려 섞인 목소리 나왔는데 하루 만에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주가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셀트리온 3인방 주가가 전일 낙폭이 컸는데 오늘은 상승폭이 크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상승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순환매 장세도 펼쳐지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단기 조정 염두에 둘 시점이라는 이야기는 지금도 역시나 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대응을 하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이 필요할지 오늘장 내일장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거래소 쪽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2,522.45포인트에 거래가 됩니다. 7포인트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강구합권 수준이긴 한데 어느 정도 그래도 지금 상승 흐름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2,530포인트까지 장 초반에 올라갔다가 2,520포인트 밑으로 빠졌고요. 상승폭은 어느 정도 좀 둔화가 됐습니다. 지지부진한 흐름이다 볼수 있겠지만 2,520선 단단하게 지지하면서 지금 오른쪽으로 쭉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외국인 개인사입니다. 외국인 214억 원, 개인이 239억 원 순매수하고요. 기관이 742억 원 순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전기전자 업종들이 아웃퍼폼이 좀 나옵니다. 크진 않지만 1%대 상승 나란히 나오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고요. 현대차가 지금 2,500원 정도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스코도 약보합권 수준에서 조정이 살짝 나옵니다. 자, 이번엔 6위부터 12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네이버가 90만 원을 향해 다시 달려가고 있고 LG화학 0.71% 빠집니다. 나머지 KB금융,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생명 모두 다 1% 미만의 소폭의 상승 흐름들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11위부터 15위도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물산은 여전히 보합이고요. 현대모비스, 신한지주, 한국전력 빠지는데 특히나 한국전력이 오늘도 2%가 넘게 빠지면 35,000원대 초반까지 밀려내려옵니다. 그리고 SK텔레콤이 4.5%나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지수입니다. 893.27포인트의 거래가 됩니다. 6포인트 정도 상승하면서 이제 900포인트 향해 다시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을 살펴볼까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899포인트 때까지도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899에서 900선 다시 탈환하지 못하면서 살짝 상승폭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수급주체 어떨까요?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입니다. 외국인은 45억 원 소폭 매수지만 기관이 800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이 가운데 금융투자가 1,105억 원이나 강하게 매수가 들어옵니다. 개인은 735억 원 팝니다. 자, 이번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반된 흐름이긴 한데 셀트리온은 보합권 보시면 되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금 강세 전환이 됐습니다. 신라젠 강보합권, 바이로메드는 연일 상승합니다. 오늘도 1%의 소폭 상승 이어가면서 25만원 터치합니다. CJ&M, CJ오쇼핑에 흡수합병된다라는 이야기가 어제 나왔는데 시가는 10만원이 넘으면서 좋은 흐름 보이나 했지만 이후에 분위기가 좋지 못합니다. 3천원 하락하면서 95,000원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티슈지는 1%의 상승, 셀트리온 제약은 빠집니다. 펄어비스도 소폭 하락, 메디톡스가 3%대 비교적 큰 낙폭이 기록되고요. 포스코 캠텍은 이제 5만원까지 400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1위부터 15위도 살펴보도록 하죠. 루엔 3%대 하락, 오늘 보톡스 관련주들이 안 좋네요. 예, 슈젤도 메디톡스와 마찬가지로 4%대의 큰 폭의 하락이 기록이 됩니다. 파라다이스 100원 상승하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도 올라갑니다. 78,100원대까지 터치하고요. 코미팜은 2.94% 빠지면서 3만원대로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달러 환율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70원 80전에 거래되면서 이런 50전 상승, 원화 약세 소폭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내 양시장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장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자산전략팀의 김두원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미국 쪽 분위기부터 한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준 베이지북 발표 있었고요. 여전히 뭐 우리 시장에도 긍정적인 이슈인 것 같은데 미 증시도 뭐 베이지북의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좀 경기 괜찮다 뭐 이런 얘기겠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글로벌 증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 시장, 그것의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베이지북 간밤에 발표됐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시장 영향 긍정적이었습니다. 미국 연준은 베이지북을 통해서 미국 경기가 견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대부분 지역에서 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물가도 완만하게 증가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물가 상승은 대부분 주거 비용 상승이 원인이었다는 점에서 여전히 구조적으로 인근 상승은 제한된 모습이라는 평가가 있었다는 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즉 종합적으로 이번 베이지북은 글로벌 경기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긍정적인 모습이 보다 더 많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 이어서 유럽까지 긴축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 쪽도 뭐 얘기는 없었는데 슬슬 긴축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뭐 많이 짚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이 시점에서 또 영향을 받을 텐데 지금 1060원, 1070원대 오늘 지금 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때요 전망은? 일단은 예상보다 빨리 부각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인 ECB의 긴축은 결국에는 유로화 강세, 미국 달러와 약세, 반대급부로 원화 강세를 이어지는 메커니즘인데요. 올 한 해 글로벌 경기의 규모와 속도를 두루놓고 봤을 때 유럽 경기가 가장 좋습니다. 여러 개 국가들의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던 만큼 올해부터는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제가 예상하고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통화 정상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이론적으로 도출하는 테일러 준칙의 금리 수준 역시 이미 몇 차례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플레와 관건입니다. 뭐 최근 유가 반등이 물가로 나타나는데 약 한 3개월 정도 시차가 있다라고 본다면 결국 올 하반기에는 보다 더 긴축 가능성이 부각될 수 있고요. 원화 환율 전망과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 관심은 장 막판에 가서 1070원대를 넘나들면서 조금 변동성이 커지고는 있지만 정부 당국이 기존까지 계속 제시했었던 1060원이라는 암묵적인 하단
역시 유로화 강세, 여기에 스탠스 테이퍼링을 이어가고 있는 엔화, 즉 일본 BOJ를 추이를 감안한다면 미국 달러와 약세는 불가피하고 결국에는 원화 강세 압력이 이어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원화 강세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짚어주셨고요. 뭐 인플레 관건인데 국제유가 잠깐 짚어주신 김에 유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WTI 지금 보니까 63.97달러 오늘도 또 상승을 소폭했는데 일단 3년 내 최고치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우상향 할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63달러를 돌파했고 시장 컨센서스도 어느 정도 한 70달러 이상의 전망을 하는 것도 꽤 생긴 상황입니다. 오펙 산유국이 지속해서 감산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 또한 글로벌 경기가 개선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전보다는 국제유가 반등 여건이 조성된 것도 사실이고요. 여기에 최근 이란을 중심으로 중동발 공급축 우려 부각됐고 미국 원유 재고 감소가 발표되면서 국제유가 급등이 나타났습니다. 현재 상황을 오버슈팅으로 본다면 향후 빠르게 되돌림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새로운 지지선을 만들어 나가면서 추세가 생길 텐데요. 글로벌 경기 개선이 지속된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수요 견인 상승 가능성 여전히 있습니다. 다만 제한된 폭에서의 변동 불가피하다는 점도 저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데요. 셰일 혁명 이후에 정통 원유의 새로운 대체 자원인 미국의 셰일 산업이 다시 한번 활개를 펴고 있습니다. 가격은 아무래도 배럴당 한 60달러 선에서 차츰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통위 한번 여쭤봐야 되겠죠. 오늘 오전에 올 들어 첫 번째 금융통화위원회가 뭐 열렸습니다. 1.5% 현 금리 만장일치 동결입니다. 소수 의견 나오지 않았고요. 소수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시장은 주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채권시장은 소수 의견이 없었다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하는 것 같고요. 다만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은 느끼는 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장 예상에 부합한 결과였고요. 금리는 동결했습니다. 사실 보다 주목하는 부분 한은의 수정형의 전망이었는데 이 역시 우리 예상대로 성장률은 소폭 올리고 물가는 소폭 낮추는 이런 조정이 있었습니다. 국제유가 반등보다는 원화 강세로 인한 수입물가 하락이 아무래도 물가 하락의 주된 원인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소 좀 개인적으로 재밌었던 부분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가상화폐 관련 언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은 아니었다라고 판단하고요. 통화정책을 관장하는 하는 입장에서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원론적인 답변이라는 부분에서 아쉬운 감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시장 영향은 이번에 좀 중립적이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도 한번 짚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900선 탈환을 지금 계속 시도를 한단 말이죠. 어제 900 다시 무너지고 오늘 하루 만에 899까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많은 분들이 지금 이구동성으로 외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간략하게 언급드리면 하루 만에 900선 내줬습니다. 주된 원인 아시는 것처럼 셀트리온 3인방의 차익 매물 실현이었고요. 다만 추세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뭐 밸류에 대한 부담 여전히 있었고 제약 바이오 산업이 가지고 있는 불안정성 등이 동시에 좀 부각된 측면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하지만 결국 자금, 즉 신규 자금에 대한 기대, 코스닥 정책에 대한 기대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동의는 여전히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 주목할 만한 글로벌 이벤트 짚어볼 시간인데 어떤 것들을 주목할까요? 다음 주는 22회 통화정책 회의 유럽입니다.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유럽 경기 개선과 인플레 압력이 동반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부각된 선제적 가이던스의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통화 정상화의 변화 언급 등이 주요 관심사입니다. 올 한 해 외환시장의 키는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으뜸은 유로화인데요. 유로화 변화에 따라서 미국 달러와 그에 반대 급부로 국내 원화도 영향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통화정책 회의에서는 22회 스탠스를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이벤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자산전략팀의 김두원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GFM 투자연구소 이진호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이 얘기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했었는데 비트코인 얘기, 예, 가상화폐 얘기. 사실 정확히 따지면 가상화폐인데 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네. 비트코인으로 대변이 되죠. 근데 이게 말씀 평소에도 많이 하시죠. 요즘에 뭐 이야기 사석에서도 가상화폐 이야기들. 제가 하려고 한다기보다도 물어보죠. 하루에 몇 번씩을 듣습니다. 그렇죠. 의도치 않게. 예, 엘리베이터에서도 듣고 식당에서도 듣고. 그렇죠. 예, 하다 못해 그냥 뭐. 어디서든. 저도 1층에서 올라오는데 아까 어떤 분들이 뭐 코인이 어떻게 하고 또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관심사가 많은데 줄줄이 지금 반토막이 일주일 만에 났단 네, 말이죠. 네. 예,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지 참 점검을 한번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지금 오늘도 오면서 이제 계속 시세를 한번 보니까 예예. 예. 아 계속 춤을 추네요. 지금 무섭더라고요. 예, 오는 지금 이제 뭐 반등이 나오고 하는데 예. 또 오전에 상승폭에 비해서 또 조금 이제 줄어들고 있고 이 화면 한번 보시죠. 네. 이거 이제 방송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게 아마 주말 지난주에 워낙에 이번 주에 하던 자 해서 지금 이 내용이 이거 아닙니까? 예. 이 제목 보시면은 빌리언이 10억이니까 200빌리언 같으면은 2천억 달러입니다. 와. 2천억 달러면 조 10조 100조. 그냥 환율 1000원만 곱해도 200조예요. 예. 그러니 결국 뭐 비트코인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크립토커런시에서 지금 뭐 100개가 넘는다. 뭐 어디서는 예. 뭐 한 500개 된다. 600개 된다 이런 말도 하는데 저하고 정도 갱크도 하나 만드시죠. 뭐 공부 좀 해 가지고. 이거 그럼 부자 될 수 있나요, 저희? 전체적으로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저런 것들이 아주 급격하게 깔아앉으면서 한 2천억 달러가 예. 시총이 날라갔다. 뭐 그 얘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분위기를 비트코인뿐만이 아니고 예. 이 또한 17일 날, 오늘이 18일이죠. 어제 지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어제가 시작한 예. 뭐 00시 58분 정도니까 그 시점에 CNBC 화면에 나와 있는 걸 갖다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틀 전으로 보시면 돼요. 어제가 아닌 이틀 전. 지금 예. 왼쪽 위에 다우가 26,000포인트로 처음으로 뚫었다. 네. 그리고 255포인트 지금 상승하고 있다. 예. 심지어 저 트레이드가 아니고 저기는 뭐죠? 뉴욕 증권거래소의 그 브로커들이죠. 예. 예. 그리고 저 588번 마크 달고 저 번호표 달고 있는 저 이렇게 수염 있는 저 아저씨는 꽤 유명한 분인데 제가 맞아요, 맞아요. 예, 사진마다 나오죠. 예. 전날 기억나십니까? 장 끝나고 났을 때 어떻게 됐는지. 약보합으로 끝났어요, 다우가.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장중 등락이 400포인트에 달했던 예. 그런 날이죠. 저 그 밑에는 보니까 빌리어네어니까 억만장자. 쌈젤 저는 잘 뭐 익숙지 않은 분인데 처음 들어보는 분이에요. 예, irrational exuberance. 옛날에 그린스펀이 썼던 표현을 쓰고 있죠. 비이성적 풍요죠. 지금 주식시장에 그런 어떤 비이성적 풍요가 보이고 자기는 그냥 대부분 지금 현금으로 들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런 얘기니까 뭐 날아간다 했는데 다음날 자고 일어났더니만 오히려 약해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또 그 다음날 보니까 또 300몇 포인트 또 올랐죠. 어제 예, 같은 예. 경우에 이런 장이죠. 네, 달았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 most popular 가장 인기 있는 기사 1, 2, 4, 1, 2, 3, 4등을 갖다 제가 다 가져왔는데 예. 1등, 2등, 4등이 비트코인 얘기입니다. 제일 많이 읽힌 기사 보니까 비트코인이 2018년에 10만 불 우리 돈으로 1억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예. 이걸 작년에 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것을 갖다가 예측했던 전문가가 분석가가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예. 그다음 두 번째 많이 읽힌 기사는 비트코인이 깔아앉았는데 12,000불 아래로 깔아앉았어요. 예. 1,200만 원 정도로 깔아앉았단 말입니다. 이게 6주 최저치단 얘기입니다. 네네. 뭐 때문에 크랙다운 피어. 뭐 우리 한국이나 중국이나 할 것 없이 이렇게 규제하는 예. 4번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깔아앉다 보니까 깔아앉는 와중에 스캡틱스 즉 비트코인에 대해서 아주 비관론자 비판론자들은 말하기를 이 크립토커런시는 밸류가 없다 가치가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네. 뭐 가끔씩 하는 얘기죠. 그런데 이 기사는 뭐냐 하면 Here's why they are wrong. 왜 그들이 틀렸는지 얘기해 주마. 그러니 비트코인은 가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네요. 그 밑에 또 기사는 뭐냐 하면은 한국 얘기입니다. 예.
사우스코리아에서 20만 명 넘게 청원을 올렸다. 뭐? 정부의 규제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예, 진짜죠. 그런데 비트코인 다음에 해피드림 해놨네요. 예. 다운표까지 해가지고. 이게 이제 비트코인이 일반 시민들의 해피드림이 되었습니다. 꿈이죠. 꿈이 되어버렸다. 예. 이런 얘기인데요. 자, 그러면은 예. 이거 한번 보실까요? 비트코인 장기 추이입니다. 지금 진짜 급등했네요. 시작하는 대목이 보니까 2013년 여름이에요. 저때 샀어야 되는데라는 말 많이 하죠. 예. 자, 2013년 여름인데 가격표 보니까 제로고 여기에 지금 쭉 보니까 뭐 한 5,000불 사이니까 지금 해봐야 이거 뭐 어쨌거나 이런 흐름에서 예. 기껏 해봐야 작년 즉 한 4년 가까이 가만히 있던 놈이 작년 난리가 났네요. 여름부터 시작해서 11월부터 해서 이렇게 와서 지금 현재 이 모양입니다. 예. 이 그림 눈에 익히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 그림은 뭐 구글 같은 데서 장폴 로드리그 하시면은 이 그림은 이렇게 이미지상으로 많이 띄울 수 있고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한글로 옮긴 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네. 잠복 단계. 뭐든지 전형적인 버블 장소 이렇게 되네요. 잠복 단계. 그리고 인식이 되고 광기 단계로 넘어가면은 이제 언론이 보도하기 시작하고요. 대중들이 덤벼들고 어떤 열정 차원을 넘어서 탐욕, 그 다음에 환상으로 넘어간 다음에 항상 또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2008년 같은 경우에 새로운 패러다임은 그 당시에 그랬죠. 신경제. 뭐 그런 얘기가 나왔고 예. 무슨 뭐 고용 없는 성장. 요즘 같으면 또 이제 이 비트코인에 갖다 대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저게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가격이 저렇게 오르니까 아 저거 뭐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새로운 거야. 저게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야. 신기술이야. 예.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부분이 좀 무섭습니다. 이게 불트랩이라는 표현. 이 표현으로 보실까요? 불트랩. 불은 황소들 아닙니까? 그쵸. 시장에서 강세론자들을 불이라 하죠. 예. 그 사람들을 갖다가 황소 잡는 함정이에요. 아. 부비트랩처럼.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슬쩍 올라가는 이 부분. 척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불트랩이라는 것이죠. 예. 베어트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예. 계속 하락하다가 잠시 반등 나오면은 여기서 아니야 아직 안 끝났어 해서 아. 한 번 더 하락한다고 이렇게 때리다 보면은 그것이 진짜 진바닥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쇼스키지가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자, 이 그림을 눈에 익혀두시고 지난 월요일만 하더라도 이렇습니다. 지난 월요일날 하더라도 한번 이렇게 겹쳐볼게요. 예.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아래 위고 비슷하게 생겼네요. 예, 이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게 어제 제가 방송 자료를 준비하는 가운데 여기까지 왔더란 말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거는 자칫 말하는 이 불트랩을 벌써 뚫고 내려왔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라서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까 무슨 뭐 찌라시도 아니고요. CNBC라고 하는 꽤 알아주는 경제 전문 매체입니다. 예. 작년에 비트코인을 갖다가 정확하게 예측했던 사람이 전문가가 애널리스트가 올해 10만 불 간다라고 기사가 나왔고 그게 제일 많이 읽혔어요. 네. 그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건 아무 가치가 없다 그랬어요. 차트상으로는 보니까 장폴 로드리고 교수가 말하는 전형적인 버블 이후에 흐름이 버블이 붕괴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뭐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판단할 것 하실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비트코인을 갖다가 제대로 인정 못하면은 이것도 비방 용어인데요. 예. 꼰대 취급 받습니다. 그렇죠. 예. 비트코인 이해 못 하겠지. 블록체인 뭔지 모르겠지. 당신 뭐 이해가 안 되지. 납득이 안 되지. 당신 꼰대야. 올드 제너레이션이야.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자, 여기 쟁쟁한 꼰대들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예. 22 부총재입니다. 예. 콘스탄시오 부총재죠. 예. 날짜가 보니까 작년 9월 23일 한참 이제 비트코인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을 때죠. 예. 비트코인은 not currency, 화폐가 아니다. 단지 instrument of speculation, 투기적 도구일 뿐이다. 그리고 이거는 과거 네덜란드에 있었던 튤립 버블하고 마찬가지다. 뭐 저 사람이 뭐 아유 그냥 뭐 통화정책이나 하는 사람이 뭘 알겠어. 그러면 다른 또 2탄으로 꼰대 한번 보여드리죠. 예. 워렌 버핏이네요. 이분을 꼰대라고 하긴 예. 예, 워렌 버핏 때 마켓워치에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비트코인 will come to a bad ending. 끝이 안 좋을 것이다. 그리고 이날 주로 했던 얘기는 이제 뭐 트럼프의 감세안이 아직까지
주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즉 뭐냐, 주식은 더 갈 수 있다는 얘기였고 예, 예.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질문이 나왔을 때 저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야, 버블이 그 정도로 끝나냐? 한 2천만 원 왔다가 뭐 이렇게 지금 1,500만 원 왔는 것 같고 그렇게 겁을 주냐? 이거는 무조건 저감에서 들어오는 거야. 뭐 CME에서 선물 상장하니까 그 난다긴다는 선수들이 이렇게 상품 보더니만 상품 구조 보더니만 이거는 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품이네 무조건.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뭐 그런 것까지는 모르더라도 지금까지 빠지면 무조건 올랐어. 난 몰라. 1억 갈러면 2천 원 갖고 조금 한 500 빠졌다고 지금 뭐 버블 얘기하는 거야? 라고 믿으시는 분들은 사시면 되는 거죠. 예. 사실 이제 이게 정부 당국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 개인들의 투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부분인데 규제가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너무 가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래요. 일단은 중국에서 지방 정부들한테 어쨌거나 채굴 업체 들어갔다가 금지시키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한국으로 또 간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뭐 그쪽에는 이제 투기판도 걱정되고 그 다음에 전력을 너무 소비한다는 거죠. 많이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많이 쓰나 봐요. 예. 그래서 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이제는 꽤 비싸졌습니다. 예. 비트코인 하나 채굴하는데 모건 스탠리에서 이렇게 추정하기로는 원가가 한 3,000불에서 7,000불 든대요. 딱 배보다 비꼬지. 그렇다면 뭐 그 추정이 맞다고 보고 중간 값으로 한 5,000불? 한 500만 원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뭐 그런 얼마 전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한 580불 이런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이거 되게 싸게 채굴해가지고. 싸게 채굴한다고 네, 그런 얘기가 들어서 뭐 원가가 1달러도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지금까지는 뭐 이렇게 이 비트코인 때문에 지금 마음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고 지금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이렇게 지금 이빨 보이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예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고. 저도 솔직한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뭐 꼭 1,500만 원 한 계약 안 사도 된다면 0.000 소수점 8짜리 쪼갠다면서요. 예. 하다못해 100만 원이라도 아니면 요즘 제일 싼 거 오늘 같은 경우 제일 오전에 그 상승폭이 컸던 게 리플입니다. 지금도 해봐야 막 2,000원이 채 안 되는 건데. 예. 무슨 그거로 갈까요? 거기에 펀더멘털 없거든요. 그렇죠. 이거 한 2,000원이지만 이것도 얘도 한 2천만 원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만배야, 만배. 예. 나 만 원만 넣어놔도 1억대. 와. 그 마음에 다 사고 싶은 거 아닐까 싶습니다. 요지경 됐습니다. 예. 진짜 네. 어렵네요. 예. 어렵죠. 뉴욕 증시도 한번 여쭤봐야 되는 게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하루 동안 그 뭐 춤을 췄다라는 표현들을 네. 하더라고요. 네. 뭐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가 나오면서 막 급등락을 거듭하다가 어제는 또 26,000으로 종가 마감이 됐는데 그러니까 경고도 나오고 네. 계속해서 뭐 실적 좋아요 나온 이게 팽팽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뉴욕 증시는. 그러니까요. 지금 다우지수가 25,000 넘었다고 트럼프가 트위터에다 막 자랑삼아 올리고 예. 그 다음번에 숫자는 타겟은 3만 포인트야라고 했는데 25,000에서 26,000 1,000포인트 올라오는데 이번에는 8거래일 걸렸습니다. 금방 가요. 지난번에 25,000 올 때까지 한 23일 걸렸는데 예. 거래일 기준으로 이번 8일 만에 올라오는 거죠. 자, 다우지수 월간 차트 한번 보시죠. 월간 차트입니다. 월간 차트 보면 지금 이렇게 제대로 이제 붙었습니다. 네. 자, 이 뭐 로그 차트도 아닌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는 차트인데 자, 45도의 차원이 아니죠. 지금 이쯤 되면 이제 불 붙은 거예요. 아래쪽에 요즘 이렇게 주식 갖고 차트 들이대면 이제 바보 되는 겁니다. 네. 막 가는 데다가 이 30개 종목 가운데 굵직한 놈 한 놈만 가도 이거는 가는 지수거든요. 예, 예. 지금 보잉이 이렇습니다. 보잉이 지금 우리 셀트리온건 올라가네요. 야, 똑같네. 한 달 사이에 뭐 이렇게 50몇 프로가 올라갑니다. 예. 예. 자, 이런 식의 그림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얘기인즉슨 그렇죠. 들려오는 기사들은 다 그렇습니다. 어닝 나쁘지 않다는 것이고 애플 같은 경우는 뭐 얼마를 갖고 들어온다고요? 거의 해외에 파킹해뒀던 그런 현금들 다 거의 다 들고 오는데 뭐 어마어마한 돈을 들고 들어오죠. 예. 아, 그런 식의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저로서는 뭐 일단 오늘 아까 로드리고 교수의 그 그림 예. 이렇게 눈에 익숙하실 거고 그렇다면은 비트코인 같이 꺾이는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그냥 이 장은 인정하시죠. 막. 지금 그다음에 꺾인 다음이
그 소위 말하는 불트랩이 나오고 한번 불트랩의 저점을 깨고 붕괴하는 단계, 그거는 그때 가서 걱정하시고 아직 불트랩을 갖다가 입에 올릴 정도의 장도 아직 안 왔으니까. 아직까지 힘이 있다는 거죠? 예. 이 소위 말하는 이런 걸 갖다가 멜트업 장이라고 합니다. 멜트업 장세라고 하는데 외신에서 보면은. 예. 멜트 다운은 느낌이 오죠. 그냥 꺼지는 거. 꺼지는 느낌인데 멜트업도 2000년 닷컴 버블 직전이나 예. 2008년 금융 이전처럼 이거 다 온 것 같은데 다 온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씩 가요. 기술적 시그널들은 이거 과열인데 과열인데 예. 하는데도 이게 그러고도 1, 2년을 갖다가 더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와 손 드는 순간 끝나죠. 이제 진짜 가나보다 할 때. 그렇죠. 주로 그랬던 것 같아요. 코스닥 시장도 그러면 뭐 비슷한 관점에서 보면 되는 겁니까? 예. 똑같이 보겠습니다. 예. 뭐 셀트리온을 갖다가 펀더멘털리 어떻고 저쩌고 어떻고 저쩌고 하는 게 아니죠. 예. 그냥 아까 그 차트하고 똑같이 비교해서 보십시오. 거기에, 진짜 비슷하네요. 거기에 해당할 것인가? 이거는 다를 것인가? 예. 다르다면은 이거는 다를 수 있는 뭔가가 힘을 갖췄을 때 달라야겠죠. 네. 자 일단 이런 모습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한번 그 관점으로 한번 쫓아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환율은 꼭 여쭤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예. 오늘도 환율 1,070원 공방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뭐 우리 환율뿐만이 아니라 유로화도 그렇고. 지금 긴축 들어간다 그러고 김도원 연구원도 살짝 언급을 해줬는데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예. 일단은 뭐 요렇게 해서 보시죠. 이 무렵까지 예. 한 11월까지는 예. 이렇게 달러가 강했는데 위에는 달러 인덱스입니다. 네. 달러가 강한 와중에도 서울에서는 환율이 떨어지는 원화 강세. 네. 원화의 독보적인 강세 시기. 그 이후는 지금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죠. 네.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유로도 살피시고 위안화, 무슨 뭐 대만 달러, 싱가포르 달러 같은 우리 아시아 통화들 주변에도 같이 살피시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달러 약세에 일시적인 어떤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길게는 못 살피겠고 아까 말씀드린 이 비토르 콘스탄시오 22 예. 부총재가 이탈리아 일간지하고 인터뷰를 했고 이게 지금 22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제일 위에다가 이렇게 또 다 해놨습니다. 예. 이 말 때문입니다. 펀더멘털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유로 환율의 급작스러운 움직임을 우려한다. 이 얘기는 유로 너무 급하게 올랐다는 그 얘기죠. 예. 그런 상황인데 글쎄요. 저 25일날 22 통화정책회의가 있습니다. 네. 그때 마리오 드라기 총재 입에서 한번 교통정리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한 가지 분명한 건 시장에 달러 약세 배팅 너무 많고요. 역대급이에요.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가 간다 쪽으로도 배팅이 굉장히 많아요. 이 선수들이 차익 실현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보시죠. 그렇다면 원화 강세 추세도 여전히 좀 예, 더 살아있다. 1060원대에서 오래 머물고는 있습니다만 1070원 위를 갖다 쉽게 또 못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예, 여기서 이제 좀 봐야 되고 1060원이 한 번 더 깨지면은 또 1040, 1020까지도 아직은 열려있는 장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환율까지 또 상세히 짚어주셨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립니다. 많은 종목 짚어보는 시간 라이브 매매 타임 오늘도 준비가 돼 있고요. 하단에 번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들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메르츠중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권홍섭 PB 하나금융투자증권 클럽원금융센터 김상진 팀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